윈디. 시에 대해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 준비는 일단 연주지 있잖아요. 연주지 이렇게 생긴 연주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지 누울 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요렇게 하나 생긴 거 통과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돌에 하나 묶고 그리고 학꽁치 낚시 바늘을 낚시줄하고 낚시 바늘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낚시 바늘은 학꽁치 바늘, 학꽁치 전용 바늘 1.5호나 견지 전용 바늘이라 그래서 5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꽁치 바늘은 이렇게 학꽁치 전용 바늘이 있어요. 그 월척조구에서 나온 1.5호짜리 이런 바늘이 그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빨그스름을 한 것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학꽁치 전용 바늘을 낚시방에 가면 다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보통 없다 그러면 견지 전용 5호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낚싯대는 그 민장대 4.5m에서 5.3m 정도면 충분하고요. 릴로 만약에 할 경우에 릴지 낚시였잖아요. 그걸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견지 낚시나 아니면 학꽁치 전용 바늘이 아니라 낚시점에 가면 보통 이렇게 찌가 달려 있고 여기다가 보기찌가 이렇게 달려 있고 고추찌가 달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된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즉시 느낌을 받아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민장대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릴찌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조금 학꽁치들이 멀리 있는 경우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미끼와 밑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점에 가면 뱅에돔용 빵가루 3,000원 정도 하는 빵가루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봉다리에 한 3번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미끼와 밑밥은 조금만 처음에 바닷물하고 섞어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가끔씩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는 보통 4등분을 한 마리 당 4등분을 하는데 보통 곽에 담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곽에 담긴 거를 한 마리를 꺼내서 3에서 4조각 정도 잘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크릴 미끼라고 해서 있는데 그게 한 6,000원인가 5,000원인가 할 거예요. 그거를 녹여서 사용해야 되는데 녹여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게 너무 부드러워서 미끼를 낚싯바늘에 꽂았을 때 참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미끼 같은 경우는 꼭 그거를 곽에 있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낚시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밑장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던지고 재찌가 이렇게 누워서 바늘이 이렇게 쫙 있겠죠. 이제 미끼를 꽂아서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가 수면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찌가 저는 이제 누울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 물결이 입질을 하게 되면 물결이 싹 생깁니다. 표도 안 날 정도로 생겨요. 그러고 나서 슬 끌고 갑니다. 살살. 그러면 그때 손으로 이렇게 손목 그 스냅을 이용해서 탁
쳐주면 바로 그냥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팁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새우 미끼를 꽂아가지고 바늘에 꽂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면에 가려앉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라앉게 되면 낚시하는 마리수가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요 중간쯤에 살짝 편납이나 아니면 좁쌀봉돌 있죠. 무게가 굉장히 약한 거, 이비봉돌이나 아니면 편납, 그거를 살짝 달아주면 침강하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침강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가오면서 물어가는 속도도 빨라져요. 만약에 이걸 새우만 껴갖고 하게 되잖아요. 물긴 잘 물어요. 물었는데 문제는 이게 천천히 가라앉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면서 이 얘네들 만나는 타이밍이 가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편납을, 굉장히 약한 편납을 하나 달아주고 아니면 좁쌀봉돌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 마리수가 채우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10마리 잡는 사람하고 1시간에 50마리 잡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것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인지하시고 학꽁치 낚시를 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학꽁치 낚시는 다른 낚시에 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정갱이 낚시라든지 고등어 낚시 같은 경우는 한 3, 4마리나 뭐 그런 거 진짜 떼거리를 몰려오지 않는 이상은 한두 마리나 뭐 몇 마리 잡으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기다리고. 물론 원투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대부분의 낚시가 다 그래요. 근데 학꽁치는 그게 아니라 한 시간을 내가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얘는 분명히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또 꾸준하게 잘 잡혀요. 그래서 여성 낚시 하는 분들이, 아유 말이 자꾸 떨리냐, 이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남자도 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꾸준하게 잡히고 또 마리수가 예를 들어서 학꽁치가 크다 그러면 얘네들 그 손맛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리를 해 먹을 때도 뭐 초밥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구이를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회를 해 먹는다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맛있는 그 물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낚시에 비해서 되게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낚시예요.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아 이게 진짜 효율도 좋고 재미있는 낚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그 동해에 제가 낚시를 다니다가 보니까 이 갯바위가 있는데 이 갯바위에 서서 학꽁치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도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사실 학꽁치가 있긴 있어도 정말 학꽁치가 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물결도 너무 세고 그리고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학꽁치 낚시하기가 좀 뭐랄까 부적합하다 그래야 되죠. 물론 한두 마리는 잡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파도가 막 세고 멀리 있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낚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낚시는 하지 마시고 학꽁치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내항이나 외항이라고 해도 뭐 학꽁치가 좀 몰려 있거나 이런 데서 하셔야지, 이렇게 막 뜨문뜨문 있고 막 파도가 어느 정도 세고 이런 데서 낚시하면 학꽁치 낚시는 한 시간 동안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합니다. 요런 거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아요. 요런 거는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학꽁치 낚시 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정말 좋은 낚시구나. 이 학꽁치 낚시가. 그리고 이 학꽁치는 어디를 가도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찾으러 다니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낚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학꽁치 낚시로 즐거운 취미생활을 또 아웃도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